이번 오메가3 연구 데이터처럼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올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상연구는 전문의약품에 특화된 연구잖아요. 전문의약품 판단 기준으로 영양제를 판단하면 안 되죠. 영양제는 효과가 경미하니 당연히 연구 결과로는 효과가 없다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류의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질문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 59번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문의약품의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임상연구는 무작위 비교연구입니다. 무작위 비교 연구란 동일한 두 개의 집단을 랜덤으로 배정한 후에 한쪽은 진짜 약을 주고 다른 한쪽은 가짜 약을 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하게 통제하에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집단의 차이는 오로지 이 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차이만 나게 되니까 이 약에 대한 효과만을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무작위 비교 연구의 역사는 전문 의약품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이 됐지만 사실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전문 의약품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무작위 비교 연구는 단지 인과 관 계가 있는 지를 검 증하 는 도구 일 뿐이 에요. 어떠 한 행위 를 한, 경 우와 하지 않 은, 경 우를 비교 해서, 그행 위로 인해 어떠 한결 과가 나타나 는 지를 보는 것, 단지 그것 뿐이죠. 그래서 무작위 비교 연구는 전문의 약품 뿐 아니라 공공정책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서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검증도구인 것이죠. 기도의 효과 같은 영적인 영역부터 의료 분야, 사회 분야,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인과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작위 비교 연구라는 검증도구에 통과했다면 그 인과관계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했거나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적이 없다면 명백한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도 높은 검증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영양제라고 해서 그 검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두 개의 남학생 집단이 있어요. a그룹에는 여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남녀 합반을 이룰 예정이고 b그룹에는 남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남자 수만 두 배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모두 통제를 합니다. 같은 반 학생들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말이죠. 이때 각 그룹의 남학생들이 외모에 신경을 쓸 확률을 체크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a그룹의 남학생들이 외모에 신경 쓸 확률이 당연히 더 높겠죠. 반면에 b그룹의 학생들은 외모에 신경을 아예 쓰지 않을 겁니다. 남자들만 바글바글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무작위 비교 연구가 진행되는 임상 연구의 상황이에요. 전학 온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외모에 끼친 영향만을 온전히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외부의 상황이 통제됐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통제가 안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b그룹 남학생들이 다른 학교 여학생들과 미팅을 하던 연애를 하든 외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땐 비그룹 학생들도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양쪽 그룹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확률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학 온 여학생들이라는 요인이 남학생들의 외모에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 그 정확한 크기를 알기가 어려워지겠죠. 비남학생들의 외부 활동이라는 변수가 이 인과관계에 교란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한 처치에 대한 효과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볼수 있는 상황이 바로 다른 변수들이 통제가 됐을 때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처치에 대한 효과만을 볼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영양제 효과의 가장 정확한 크기를 볼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임상연구가 진행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임상연구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상연구 하나만으로 영양제 효과를 100%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외부에서 교란시키는 변수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영양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내 친구가 먹었더니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라는 현실 세계 데이터보다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있게 나왔다라는 데이터가 영양제 효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 더 신뢰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과학 기술로 인과 관계를 평가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검증 방법이 100%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보다 신뢰도가 더 낮은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자세히 보면 임상연구라는 검증을 떠나서 이 질문의 입이 답이 들어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 그래프를 다시 봐볼게요. 위험이 없는 상태가 0, 질병이 생긴 상태가 100, 0이라는 기준선 자체가 인간의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이라고 했죠. 0은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 0%,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 0%와 같은 이상향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0이라는 기준선은 없기 때문에 0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질병이라는 기준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알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질병이라는 결승선에 도착했냐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봐야만 그때 비로소 위험도가 감소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경미해서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 말은 효과가 없다는 데이터를 결승선에 도착 후 얻은 것이기에 인간의 세상에서는 효과가 없게 나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효과가 경미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연구로 나온 것이죠. 제 차의 안전 운전 능력을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라이다 센서의 장애물 감지 능력도 향상되고 핸들링도 빨라지고 정지 능력도 향상돼서 아무튼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업그레이드 이전보다 감소했나요? 아니요, 이전과 똑같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전문적인 기준으로 제 차를 판단하면 안 되죠. 원래 프로그램으로 한 업그레이드는 효과가 경미해서 당연히 교통사고와 같은 전문적인 기준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나올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